안녕하세요. 발레테라피 편의쌤입니다. 오늘은 눈뜨자마자 따라할 수 있는 7분 스트레칭을 준비했어요. 아침마다 퉁퉁 붓는 분, 다이어트 중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싶은 분들 따라하시면 너무 좋고요. 아침을 개운하고 기분 좋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들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찌뿌둥한 몸을 스트레칭으로 개운하게 만들러 가볼까요? 고고! 누워서 시작할게요. 두 다리 접어 가슴 앞으로 가져와 주세요. 호흡 내쉬며 다리 가슴 쪽으로 당겨 볼게요. 무릎 잡고 다리 열었다가 닫으며 골반 풀어주세요. 호흡은 편안하게 따라해 볼게요. 한 다리는 내리고 반대다리는 무릎을 펴 종아리를 잡고 몸통 쪽으로 당겨주세요. 호흡하며 다리 더 당겨볼게요. 무릎은 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펴서 다리 뒤쪽 자극에 집중해보세요. 이번에는 반대다리를 들어 종아리를 잡고 몸통 쪽으로 당겨볼게요. 발끝을 당기면 다리 뒤쪽 자극이 더 잘 느껴지실 거예요. 호흡하며 다리 더 당겨보세요. 다리를 내리고 반대다리를 무릎에 올려 숫자 4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. 무릎을 잡고 가슴 가까이 당겨 보세요. 호흡 내쉬며 다리를 몸통 쪽으로 더 가져와 볼게요.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자극 느껴 보세요. 이번에는 반대다리를 무릎 위에 올려 숫자 4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. 무릎을 잡고 가슴 가까이 당겨 보세요. 호흡 내쉬며 몸통 쪽으로 다리를 더 가져와 주세요. 다리를 세운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며 골반 풀어볼게요. 호흡하며 천천히 움직여주세요. 다리를 뻗고 한 다리를 접어 몸통 트위스트. 팔을 크게 두 바퀴 돌려 뒤를 바라볼게요. 다리가 뜨는 분들은 무릎을 잡아주세요. 호흡을 내쉬며 들려있는 어깨를 바닥으로 눌러볼게요.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를 접어 몸통 트위스트. 팔을 크게 두 바퀴 돌려 뒤를 바라볼게요. 다리가 뜨는 분들은 무릎을 잡아주세요. 호흡 내쉬며 들려있는 어깨를 바닥으로 눌러볼게요.
옆으로 일어나서 앉아주세요. 그대로 목을 돌리며 스트레칭 해볼게요. 한 바퀴, 두 바퀴, 반대쪽 한 바퀴, 두 바퀴, 고개 들어 상체 트위스트 해볼게요. 손으로 반대쪽 무릎을 밀며 상체를 뒤로 더 보내보세요. 호흡 내쉬며 더 밀어볼게요. 이번에는 반대쪽 상체 트위스트 해볼게요. 손으로 반대쪽 무릎을 밀며 상체를 뒤로 더 보내보세요. 호흡 내쉬며 더 밀어볼게요. 네 발 기기 자세에서 가슴을 열며 천장 보고 척추를 동그랗게 말며 배꼽 바라볼게요. 천장 보고 배꼽 바라볼게요. 정수리를 바닥에 대고 손을 깍지 껴 머리를 받쳐주세요. 중심을 머리 쪽으로 밀며 뒷목과 승모근을 풀어볼게요. 그대로 팔을 앞으로 뻗어 상체를 바닥으로 내려볼게요. 호흡 내쉬며 더 내려가 볼게요. 엉덩이 내리고 천천히 몸통 동그랗게 말아서 일어날게요. 쉬운 동작들이라 매일 아침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트레칭이에요. 나를 위해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선물해주세요. 그럼 내일 또 만나요. 안녕.